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저는 지금 카페에서 고 작가님이랑 몇 시간째 일을 하다가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고민연구소도 하나 찍어야 돼서 고 작가님이 앞에 있는데 고 작가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저는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오늘 이제 고민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왜냐면은 고민이 두 개예요. 근데 똑같은 분이 보내주신 건데 거의 2년 간격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진짜 다 보고 있다고. 다 답변은 못 드려도 정말 우리는 연결돼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이제 플랫폼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온라인의 힘이라고 보는데 느슨하지만 우리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제 읽어드리면은 이분이 2018년 12월 2일에 보내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만 2년은 안 됐지만 2년 전이죠. 안녕하세요. 고민 리서치에 이렇게 고민을 투척합니다. 제가 요즘 왕궁을 읽고 또 읽다 보니 메타인지가 약간 올라간 것 기쁘네요. 근데 이분은 메타인지가 안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고민 중 하나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남들에게 공개하기가 좀 꺼려지는 자기 연봉, 지평수, 자격증 유무, 스펙 학교 등등 사회에서 아니 정확히는 친한 친구들이 약간 모르는 사람들과 애매하게 엮여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물어볼 때 어찌해야 할까요? 우문현답식으로 돌려 말할 수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그 순간이 어려워서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 본인이 답을 말하셨어요. 우문현답으로 말하면 돼. 왜냐면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거는 이게 예의 바른 건 아니에요.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 쿨하게 뭐 대답해 준다는 건 개인 차지 이런 질문에 그냥 기분 나빠하는 건 되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또 안 해주면 또 저 반대편에서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사람이 우문, 바보 같은 질문을 했으니까 그냥 현답, 뻥으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삼성에 입사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거기 이제 선배 책임들이랑 이렇게 쉴 때 그 다음에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직급은 낮은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친구처럼 지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개인사를 물어보잖아요. 아직 안 친한데. 근데 우연찮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차 못 타?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같이 있었던 선배 책임은 그때 SM5 옛날 걸 탔고 그 다음에 그 같이 그때 음료수 마시던 그 선임 형은 K3를 탔어요.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제가 벤츠 C클래스를 탔는데 벤츠 타요. 그러면은 딱 봐도 느낌이 위화감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로 뭐 딱히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 아반떼 탑니다 이렇게 말했어. 아반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응? 아반떼 탑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친해진 다음에 1, 2년 뒤에 저는 차 벤츠 탄다고 말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주고 샀냐, 뭐 할부냐, 뭐 약 뭐 리스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옵션은 뭐냐, 뭐부터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당시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봐 그냥 돌려 말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김빵빵님도 그냥 그러시면 되고 이제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은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한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뭐라고 그냥 쿨하게 말해주면 될 텐데 뭐가 그리 센스티브한 것인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약간 해보고 있다가 이렇게 고민을 보내게 되었네요. 제가 느끼기엔 이게 쿨하고 안 쿨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 성격이나 개인 기준에 따라서 뭐 불쾌한 스펙트럼이 바뀌겠죠. 근데 이분은 이게 많이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마치 강연에서 신 박사님이 얼마 버시는지 쿨하게 말씀해주는 영상을 보였지만 차라리 그렇게 대다수의 대중들이면 괜찮을지라도 점점점 보통 근데 저 정도 소득이면 제가 얼마 버는지 안 말해요. 왜? 세금 문제 때문에. 저는 절세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보통은 소득이 솔직히 억 단위가 넘어가면 잘 안 말해줍니다. 왜냐면 세금 문제 때문에. 저는 근데 세금 내는 거를 제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쿨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름 가까운 직장 위아래 사람들 또는 친구 몇 명이서 만날 때, 근데 그 와중에 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섞였을 때 제 스펙, 연봉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불쾌하고, 그런 정보를 내가 왜 굳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초반부터 공개해야 되는지. 안 공개하면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굉장히 좀 열받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영어 물어보면 잘 못해요. 그러면 돼요, 그냥. 네? 뭐 이렇게 뭐 스펙 물어보면 저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흐흐흐 유치하지만 날이 서여름 먹고 이런 생각하니까 웃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민이네요. 도와주세요. 김빵빵드림. 실명을 말할 뻔했네. 입 딱 멈췄어. 김에서 김빵빵드림. 근데 제가 이제 이거 2년 전에 이거를 고민을 보내셨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해드렸잖아요. 그럼 고민이 이분이 저와의 관계에서 제가 해결을 안 해드린 거잖아요. 뭐 조언도 못 드리고. 그러면 이분이 2년 뒤에 저한테 고민을 보낼 때 똑같은 고민을 보냈을까요? 전혀 다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의 대부분은 사실 고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목표가 없거나 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중에 별거 아닌 게 나를 괴롭힐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분명히 뭐 해결을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그 다음에 저는 답변을 안 해드렸죠. 근데 분명히 그러면 해결이 안 됐으면 이게 계속 갔으면 이게 계속 고민이어서 이걸 보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고민을 보냅니다. 그냥 생각보다 우리가 고민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걸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써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1번 고민은 제가 오늘 해결해드릴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분이 두 번째 이제 보내는데,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고작가님, 김빵빵입니다. 고민연구소에 고민을 던집니다. 읽고 계신 줄 몰랐는데 신박사 TV에서 다 읽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마디 때문에 이제부터 계속 정리해서 보내도록 마음 먹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2년 뒤에 또 보냈죠. 근데 자, 고작가님 앞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고민을 보내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고민을 투척한다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고민연구소에 고민을 이번엔 던진대요. 약간 이게 폴라이트한 표현은 아니죠, 그쵸? 뭐 요걸 얘기하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문제였냐면은, 앞에 다른 사람들은 그게 타부시 되는 질문을 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그 워딩 자체는 예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 자체는 지금 더 1차원적으로 예의가 없는 말을 쓰고 있어요. 건방지거나 사회적으로 정말 과격하게 말하면은, 정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는 싸가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어떤 조언을 구하는데 투척, 던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장난처럼. 본인은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타인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 계리만큼 김빵빵님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본인이 문제의 소스를 갖고 있었고, 해결도 그래서 본인이 결국엔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일치화시켜야 돼요. 나에 대한 기준과 타인에 대한 기준을 싱크로나이즈 시켜서 일치화시켜야 돼요. 동기화시켜야 돼요. 일단 그거는 완벽하게 제가 볼 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에 1번 종류의 고민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오늘 되게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본인이 진지하게 반성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읽어드리면은, 신박사님 알게 된후 꾸준히, 그리고 원래 품고 있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로 이직을 꿈꾸었고 일주일 전 내부 부서 이동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했죠. 왜냐면은 부서 이동 엄청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몸담고 있는 곳이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각 펑션별로 거의 남이나 다름없기에 이직 준비에 준하는 부서 이동을 준비를 진행하였고, 데이터 모델링, 시각화, 전처리,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등과 과제 및 PT 면접 등을 정말 간당간당하게 통과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기간은 8월 1일부터입니다. 덜컥 겁부터 납니다. 다른 개발자 대부 옵스 분들인데 저는 기껏해야 데이터 모델링과 분석 정도 수준인 것 같아서요. 옮긴 후 정말 어떤 형태로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의 지식이 현 팀 멤버들에게 부족할 것 같고, 또한 영어 실력이 그들보다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부비부비해서 포지셔닝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메타인지가 낮아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다른 부서라 팀 조인 전부터 귀찮게 막 친한 척하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정말 고민됩니다. 옮기는 팀이 신생이라 크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개인적으로 밥 사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생각 중인데, 이런 방식에 좀 더 신 박사님, 고 작가님의 고견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례는 보편적이지 않아 읽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스스로 조금 또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막상 내 고민을 적어봐야지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적어볼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진지하게 적은 이유는 우리의 느슨한 유대 존재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뭐 사연이 뽑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쓰게 된 거예요, 그것도 2년 만에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를 좋아하고 저한테 의지하고 있으니까 되게 열심히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자기 객관화가 되고 정서명명하게 진행되면서, 어때요? 정서명명하게 진행되면서 생각보다 본인을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고민은 일단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을 썼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분들보다 당연히 못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쪽에서 뭔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인이 또 잘 썼어요. 본인이 잘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자기가 이쪽 데이터 모델링과 분석 정도에서는 수준이 낮지만 뭐 영어 같은 걸 잘해서 어떻게 다른 정보 흡습 능력이 더 상대방보다 유리하다고 이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저희도 이제 IT 솔루션을 회사를 하는데 저희도 인공지능을 쓰는데 인공지능이 여러분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생각보다 엄청 최신 수준의 인공지능을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인공지능 기술 이 필드에서 2, 3년 전 인공지능 기술, 뭐 4, 5년 전 인공지능 기술은 되게 올드한 케이스거든요. 되게 약한 수준인데 저희는 그것 갖고도 저희가 짜놓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되게 잘 활용합니다. 그냥 그건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거는 어떤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코딩이랑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냐. 왜냐면은 최신 뭐 딥러닝도 좋고 뭐 강학습도 좋고 다 좋다 쳐봐요. 근데 그게 만약에 되게 헤비하게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것도 일이거든요. 오히려 옛날이 이미 검증이 잘 끝난 AI로 되게 라이트하게 가볍게 돌렸을 때가 그게 더 실력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런 거죠.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되게 최신 걸로 돌렸을 때 되게 좀 어떤 에너지 소모가 많고 계산하는 게 더 많아갖고 전력 소모가 많아서 에너지가 80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효율이 81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옛날 거지만 어떤 결과치 효율은 79, 78로 한 2, 3% 떨어지지만 에너지나 이런 들어가는 리소스가 20,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후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 이해 능력이 나중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수학도 아니고 통계도 아니고 코딩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어프로치 자체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밥 사면서 차 사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자체가 상호성의 법칙, 내가 뭘 쏘기 때문에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먼저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상 이제 닥쳤을 때 이런 되게 긍정적이고, 근데 앞에서 이분은 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누가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 싫다면서요. 예? 물어보는 거 싫다면서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의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면은, 정말 되게 좀 보수적으로 들이대면은, 누군가는 나랑 친해지려고 밥 사주는 게 이분 기준대로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누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에너지가 이쪽으로 오는 걸 막상 싫어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에너지를 보내려고 그런다, 어떤 이유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모순인 거죠. 되게 모순인 거야. 되게 약간 플로우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되게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아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던집니다, 투척합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냥 이런 것만 제가 볼 때 그 본인의 적용하는 잣대와 상대방의 적용하는 잣대만 잘 싱크로나이즈 시키면은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느낌 한번 또 점쟁이처럼 미안하면은 잘 되셔갖고 성장 메일 한번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솔솔 와요.
예? 그래서 김빵빵님은 뭐 일단은 칭찬해드릴 점은 노력을 해서 분야를 바꿔서 새로운 부서로 이직 이동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칭찬드릴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거를 가만히 패시브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액티브하게 그것도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베풀면서 다가가려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영어를 잘하시니까 일단은 장점이 있죠. 보편적인 이런 교양적인 측면에서 엄청 장점이 있죠. 그런 걸 잘 활용해 주셔서 지금 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책 읽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 불안해할 시간에 책 한 쪽 더 읽는 게 낫다. 예? 그러면 책 한 쪽 더 읽으면은 얘기해 줄 게 더 늘어나잖아요. 새로운 부서 가서 그게 더 올바른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봤죠 여러분? 이거 2018년 고민이나 2020년 고민이에요. 거의 만 2년 다 돼가요. 저는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편없는 글이든 뭐 장문의 글이든 다 상관없어요. 두서가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됩니다. 예? 정말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써보세요. 쓰는 거는 정말 액션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리의 시작이고, 그냥 제 이메일 계정을 여러분의 고민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써도 좋고,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성장 메일을 플렉스 자랑질하는데 그거를 브로드캐스팅하는 방송국으로 써도 좋고, 어떻게든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한계 비용이 낮은 상황에서 이메일이나 플랫폼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툴들을 통해서 정말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건 유무는 다른 겁니다. 유무를 빼면은 그냥 유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유를 무로 나눠버리면 무한 차이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이 유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무한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인지하시고, 이렇게 김빵빵님처럼 본인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혜택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민과 성장 사연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졸꾸하고 있는 모든 졸꾸레기분들 힘내라고 응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